자, 오늘 뉴스센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영웅 씨의 남다른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남다른 행보라는 건 뭐냐면요. 임영웅 씨는 최근에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콘서트와 그리고 노래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 활동 출연을 지금 자제하고 있어서 트롯맨들 중에서 다른 트롯맨들과 다른 행보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리의 사나이 임영웅 씨가 또다시 이렇게 싸이월드 주간 차트를 올킬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20위권 안에 임영웅의 노래가 무려 10곡이나 진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9곡은 정규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나만 믿어요가 16위에 이렇게 진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싸이월드의 인기 노래에 20곡 중에서 10개가 임영웅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다른 행보인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요, 대구에서 열리는 케이트롯의 페스티벌이에요. 자, 코로나19 국복기원의 케이트롯 페스티벌이 대구에서 열리는데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의 모습인데 이렇습니다. 여기에 트롯맨 탑6의 임영웅만 빼고 나머지 5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트롯이죠. 미스트롯 시즌2의 입상자도 여기 들어있고요. 장윤정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대구에서 열리는 케이트로 페스티벌 행사에도 임영웅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건가요?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7월 2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7월 2일은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I am Hero의 대전 공연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7월 1일, 2일, 3일인가요?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동안의 임영웅의 행보를 보면요, 방송 활동도 음악 방송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유일하게 나온 것이 지난 4일이죠. 지난 4일에 유퀴즈 언더 블럭에 나온 걸 제외하고는 음악 방송에 나오고, 그 이외에는요, 콘서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일에 컴백한 이후에 그 주에 6일, 7일, 8일에 고향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20일이죠. 20, 21, 22일에는 창원 공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콘서트가 없고요. 이번 주도 콘서트가 없어요. 다음 주도 없고, 그 다음 주 6월 10일, 11일, 12일에 광주 공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주 내지 3주 동안의 공백 기간에도 임영웅은 방송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뉴스장터가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임영웅이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 긍정적으로 쓴 거예요. 좀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콘서트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콘서트가 공연마다, 지역 공연마다 컨셉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댓글을 올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미스터트롯의 탑6 중에서 임영웅은 이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일체 지방 행사에는 나가지 않고 있어요. 방송 출연도 자제하고 있고, 이렇게 지방 행사에도 행사는 뭐 일체 나가지 않고, 지방 행사 가수들은 행사가 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임영웅 같은 경우는 지금 가수 중에서 최고의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방 공연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방송 출연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남다른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맞는 행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명웅은 지금 CJ ENM 엔터테인먼트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연 계약을 하고 있어서 이명웅 입장에서는 가수로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은 나훈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타가 있고 슈퍼스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스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슈퍼스타는 일부의 앙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비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데나 들이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슈퍼스타가 갖고 있는 조건일 수 있다. 물론 임영웅 씨도 슈퍼스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송 출연이나 행사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트롯의 탑6의 다른 트롯맨들보다는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맞는 행보다. 방송 활동도 자제하고 각종 지방 행사 같은 것은 거의 하지 않고 물론 전국투어 콘서트 때문에 일정 때문에 지방 행사를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지방 행사 같은 경우는요 2주 내지 3주 정도의 텀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행사도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임영웅 입장에서는 콘서트에 집중하고 또 노래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노래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고 또 대중과의 만남을 콘서트를 통해서 현장에서 만남에 따라서 팬들과의 어떤 그 현장 소통을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의 이 같은 남다른 행보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뉴스앵커는 아주 바람직한 행보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행사의 출연자의 표를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임영웅은 지방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가지 않고 방송 같은 경우도 예능 프로그램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유퀴즈 언더블럭 같은 경우도 토크 예능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절묘하지 않았습니까? 5월 2일에 컴백했고요. 정규 앨범 발매했고 5월 4일에 출연을 했고 5월 6일에 콘서트가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절묘하게 본인의 정규 앨범이나 콘서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요. 어쨌든 임영웅 씨는 지난 9월에 TV조선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5월 2일 컴백할 때까지 한 8개월여 동안에요 일체 활동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데 집중을 했고 노래 연습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규 앨범을 통해서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에서 가수 임영웅으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트로트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고 어느 장르도 할 수 있는 가수로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8개월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가짐에 따라서 방송 활동을 자제하고 물론 뭐 지방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방 공연의 출연자를 보면서 임영웅이 지금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활동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바람직한 행보다 라고 하는 점을 좀 해석해서 여러분들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임영웅은 지금 트롯맨들의 다른 트롯맨들과 비교해서 다른 트롯맨들 같은 경우는 뭐 방송에 MC도 하고 드라마도 출연하고 또 각종 예능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트롯맨은 그런 트롯맨대로 나름대로 자기의 선택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임영웅 입장에서는 임영웅이 지금 숙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 가수, 글로벌 가수로 성장하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CJ ENM과 콘서트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행보를 보일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영웅이 글로벌 가수로 성장하기 위해서 슈퍼스타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남다른 행보가 의미가 있다 하는 점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행보를 보여야 더 큰 가수로
슈퍼스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트럼맨들도 나름대로 각자의 색깔에 따라서 행보를 보임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임영웅 입장에서 이렇게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방송 활동도 자제하고 각종 지방 행사를 하지 않는 이런 행보는 슈퍼스타로서 글로벌 가수로서 성장하는데 합당한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트롯 K-트롯 페스티벌에 이렇게 출연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명웅이 좀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를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임영 팬 여러분들 중에서 KBS2죠? 뮤직뱅크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임영웅 팬 여러분이 고발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팬이 아니고 일반 누리꾼이 고발을 한 건데 왜 자꾸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이 고발한 것처럼 이렇게 뉴스장터가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요 어쨌든 일반 누리꾼이 했는데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임영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팬이 고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뉴스장터는 임영웅의 남다른 행보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해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